저는 대한상공회의소랑 5성급 호텔 마케팅팀, 그리고 입시 영어학원 강사 등 다양한 직종을 체험했는데요. 현재는 14년째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출근 중입니다. 텍스트를 좋아해서 세상 속 이야기가 가득 담긴 책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브런치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공모전에도 참가하며, 글 쓰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상공회의소, 그리고 이제 5성급 호텔 마케팅팀 호텔리어, 입시학원 영어 강사를 하시다가, 14년 전에 이제 전업주부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네네, 아, 아이들을 키웠죠. 네. 정말 그, 쟁쟁한 그 직장에서 직장 경험 하셨는데, 네. 아이를 키우는 거랑 비교해 보시면 어떠세요? 노동의 강도로 갈까요, 이런 게? 네, 직장 생활을 할 네. 땐 보통 몸이 굉장히 그쵸, 바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한 편이었는데, 네네. 아이들 키우는 일은, 그러니까, 직장 생활보다는 몸이 많이 고되지 않아도, 대신에 그 육아 고민, 미래, 이 아이들을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고민, 불안들로 마음이 훨씬 더 무거운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럼 이제 사회생활 굉장히 왕성하게 하셨으니까 그 14년 전으로 돌아가셨을 때 내가 이제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전업 이제 주부 아이의 육아에만 전념을 하겠다라는 그 선택에는 후회가 네. 없으세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서 나아간 거라기보다는요.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그리고 경력 단절이 왔었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좀 온전히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 열심히 키우다가 보니, 또다시 둘째가 찾아왔고, 네, 그렇게 해서 경력 단절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서, 네,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육아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약간 후회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그 이번 책이 이제 엄마의 삶에도 문진표가 있나요라는 이제 주제잖아요. 네. 그 엄마의 삶에 이제 문진표가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프롤로그에서 그 사람들의 인생살이가 마치 팽이 한 맞아요. 바늘치기와 닮았다고 했는데요. 그 팽이는 한번 돌리게 되면 멈추거나 중간에 멈추거나 설 수가 그쵸,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막상 그 팽이 위에 새겨진 화려한 무늬가 돌아갈 때는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멈춰 있어야만 내 팽이가 무엇인지 알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바쁘게 숨가쁘게 살아만 내다가 어느 순간 멈춰야 하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계기였나요? 어느 날 갑자기 40도에 가까운 고열에 시달리면서 작가님이? 네, 제가요. 그래서 그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몸이 가장 둔감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굉장한 중압감과 책임감, 이런 게 느껴졌을 때, 마음이 먼저 알아차리기보다는 항상 몸이 먼저 탈이 난것 그쵸, 같고요.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병원에 입원하고서 나서야, 그러니까 삶의 속도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혼자 병실에서 거울을 바라보며, 어떤 이런 고독한 순간들을 마주하면서 제 자신을 자꾸 제 자신으로 향하는 시선을 보게 되었고, 그러다가 병원에 있는 휴게실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두시고 간 문진표가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문진표를 이렇게 들여다보니 간단한 질문 몇 가지에 대답만 하면 내 몸속에 어느 곳이 문제가 있는지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아, 엄마 자리에도 문진표가 있다면 나의 삶을 투명한 거울처럼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몇 살이었던 거예요? 그때 아이가 둘이라서 첫째는 몇 살이고 둘째는 몇 살이었죠? 그때 둘째를 낳고 얼마 있지 그러니까 이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않아서였습니다. 이제 갑자기 고열이 찾아왔고 몸이 아픈 거죠. 그냥 무리를 하셨던 거죠. 뭐 육아나 이런 가사에. 저 둘째 아이를 낳고 이제 두 아이를 돌보면서 뭔가 한계점,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한계에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이제 우연히 이제 누가 두고 문진표를 보신 거고, 문진표만 딱 체크를 하면은 내가 이제 이상이 있다 없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내가 그동안 너무 무리해서 가사와 육아를 하지 않았나, 이런 거를 좀 판별을 할수 있는
문진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취지에서 약간 이렇게 책이 나온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키운 엄마로 살면서 물음표 점점 커지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어떤 물음이었어요? 그 아이를 낳고 나서 네. 원래는 그 엄마들이 다 누군가의 딸이잖아요. 아, 그쵸, 맞아요. 그래서 네. 집에서 다들 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네. 곱게 자란 딸들이 결혼을 네. 해서 네. 뭐 아내 보던 요리도 하고 네. 그리고 집안 살림들을 이제 맡아가면서 네, 굉장한 네. 시행착오를 겪어요. 근데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벽에 다다르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네. 저희가 간단한 헤어드라이기 하나를 배송받아도 네, 거기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그쵸, 그쵸. 그런데 아이는 네. 아무런 설명서가 없이 와요. 네. 근데 아이는 하루 종일 울어요. 네, 네. 그런데 밥을 달라, 네. 기저귀다, 어디가 네. 아프다, 안아달라, 네. 이유가 다 달라요. 수백 네. 가지의 울음 버튼을 가진 네. 아이들이 네. 아무런 설명서 없이 엄마에게 안겨진 아~ 채로 조리원에서 딱 나와서 집으로 네. 가는데 먹먹한 불안감이 네. 막 몰려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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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런 불안감 속에서 네. 매일매일 시행착오를 네. 하고 네. 실패를 맛보고 네. 아이와 이렇게 관계를 조율해 나가기 시작해요. 네. 근데 아이가 한 서너 살이 되면 네. 그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지만 네. 엄마는 이제 좀 한숨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네. 그때부터 또 이제 아이들의 네. 미래가 시작됩니다. 사교육은 어떻게 해야 네, 되나 네. 뭐 누구 강남에 누구 엄마는 네. 아이를 어떻게 길렀다 그쵸, 그쵸. 그때부터 굉장한 갈피에 엄마들은 고민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챙기고 뭐 사랑하는 가족들 네. 나의 부모와 네. 그리고 남편의 부모님들을 챙기는 네. 것까지 다 누군가를 위해 챙기는 일을 하다 보면 네, 네. 뒤를 돌아봤을 때 네. 내 자신이 걸어온 발자국이 네. 마치 누군가 지우개로 지워진 것처럼 하마득히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은 엄마가 아닌 네. 누구의 딸도 아니고 네.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네. 그리고 엄마도 아닌 네. 그 온전한 자신만의 네. 삶 네. 그거를 되돌아보고 네. 그리고 성찰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지금 그 스마트 물음표는 없어지거나 느낌표로 바뀌나요? 아, 네. 네. 그게 네. 처음에는 굉장히 아무 생각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을 땐 물음표였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런데 네. 제가 이 책을 집필하면서 네, 네.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돌아볼 수 있는 굉장한 많은 부분을 문진표에 실었어요. 네네. 그래서 삶을 좀 더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네네. 그리고 그런 성찰하고 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삶이 네. 좀 더 또렷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질감 네. 어떤 이런 삶의 질감 자체가 네네. 조금 더 거친 부분, 네. 부드러운 부분 이런 감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럼 이제 두 아이를 키우시니까 첫째 때보다는 둘째를 키울 때는 조금 더 이 물음표가 좀 적었겠네요, 그래도. 네,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아, 그 이번에 쓰신 책은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좀 읽으셔야지 도움이 될까요? 가족분들이 모두 읽으면 네네네. 공감할 수 있는 가족 네. 에세이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네. 아이를 낳고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아이를 네. 낳아 출산하신 분들이나 네네. 혹은 이제 결혼을 하셔서 2세 계획 있으신 분들이나 혹은 이제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 내 삶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신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이 읽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이제 작가님이 이제 두 아이를 키우면서 그러니까 엄마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일상을 돌아본 글을 이제 모으신 거잖아요. 네. 엄마로서 이제 살아가시다 보니까 엄마의 삶이란 어떤 삶이신 것 같으세요? 엄마의 삶은 네. 그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네. 그런 돌봄 노동을 네. 무급으로 네. 무급으로 네. 기꺼이 떠맡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네. 부모님을 챙기고 네. 그리고 며느리로서 역할을 다하고 네. 그리고 아내로서 엄마로서 네.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학부모로서 그리고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네. 거기에 직업인으로서 굉장히 네. 다양한 타이틀을 갖고 있죠. 네. 굉장히 여러 가지 타이틀을 한 번에 소화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혹시 출산 후에 아기를 기르시는 경우에는 네. 거의 24시간 혹은 주말 구분 없이 네. 1년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까지 네. 그런 끝없는 돌봄 노동 속에서 아, 네. 네, 끝나지 않는 네. 돌봄 노동 속에 네. 계신 분들이 많아요. 아, 뭐 제 친구도 이제 아이 키우는데 아이가 깨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게 수면 그 약간 패턴이 자리 잡히지 않아가지고 이제 갑자기 밤에 울고 이러니까 네. 잠을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 아 그러니까 직장에만 일하시는 분들은 네. 퇴근을 하면 그렇죠. 쉼이 계속되는데 네, 그렇죠. 집에 있는 분은 밤에 빨래도 돌려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장난감도 소독해야 네. 되고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네. 퇴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아, 진짜 그럼 그때는 진짜 그 작가님 자기 자신의 삶은 진짜 없겠네요. 진짜 모든 게 아이를 위해서 이제 네.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돌아가지. 네, 네 희미해집니다. 네. 아, 요즘에는 네. 아이를 키우시는 그 전업 아빠들도 굉장히 많아지셨는데 네, 네. 가끔 학부모로서 만나서 얘기를 해요. 네, 네. 근데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고. 아, 네. 남녀에 상관없이 그냥 네, 그 일을 그럼요. 맡는 사람들이 이제 네. 겪는 이제 어려움이 네, 그럼요. 그래서 제 책은 네. 제목은 엄마라고 썼지만 아. 아이를 기르는 엄마, 아빠, 네, 네 모든 가족들이 네. 함께 볼 수 있는 아. 네, 책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문진표가 대체 어떤 것들로 되어 있느냐. 네. 문진표는 이제 주로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나요? 네, 문진표에서는 네. 바로 첫 번째로 네. 우리 집 안에서 우리가 네. 일상생활하는 공간에서 네. 만나는 것들을 체크해보는 네. 그런 생활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태어나던 순간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함께하는 가위 이야기나 뭐 핸드폰 혹은 침대 네. 혹은 가방이나 프라이팬, 네. 선풍기 등등 네. 이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통해서 네. 어떤 새로운 통찰을 가진 내 삶을 네. 나만의 시선으로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럼 뭐 하나 얘기를 해주실까요? 뭐 저는 뭐 가위 얘기나 침대 얘기 네 좋았거든요. 네.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침대 얘기를 예를 들면요. 그리스 신화에는 잡아누리는 자라는 이름을 네, 가진 프로그로테스가 네. 나옵니다. 네, 네 그 포세이돈의 아들로 알려진 그는 그 아테네에서 여인숙을 하는데요. 네, 네. 근데 이 사람은 늘 손님들이 오면 네. 철쇠 침대를 줍니다. 네, 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침대보다 키가 큰 사람은 네네. 머리를 자르고 네네. 침대보다 키가 작은 사람은 네네. 몸을 늘려서 네. 굉장한 살인을 저지르죠. 나중에는 결국엔 똑같은 네. 똑같은 침대에서 네. 똑같은 처형을 당해서 죽게 되지만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저희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따라서 네. 요새 크기 조절을 하는 침대가 나옵니다. 진짜요? 이케아에서 네. 야. 이케아에서 그러니까 민네 침대라고 네네. 철제로 돼 있는데 아가용 그리고 어린이용 어른용 네네. 얼마든지 조절을 가능할 수 있는데 그걸 막 조립하면서 네. 아 예전에 이 침대 있었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네 그런 네. 생각을 했죠. 근데 그 보통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네. 젊었을 때 자취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때 또 락블락구 침대 기억하시나요? 네네네. 네, 네, 네. 이렇게 펼치면 사무실이든 그쵸. 어디든 네.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한 잠자리가 네. 되던 그 락구락구 침대를 해서 저도 꿈을 키우면서 자취 생활을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그 철제 침대를 사용을 하다가 어느 네. 날 여름에 네. 엄청난 가위에 눌리게 됩니다. 작가님이? 네. 네. 그래서 네. 그 이후에 원목 침대를 이제 고르려고 하는데요. 원목 침대로 바꾸게 되었는데요. 아, 근데 뭐 철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가위에 눌린 게. 아, 그 네. 맞습니다. 네. 그 침대가 네. 철제 침대는 네. 사람이 눕거나 자리를 살짝 몸을 네. 뒤틀 때마다 네. 삐걱 소리가 납니다. 그쵸. 삐걱 소리가 꿈속에서 굉장한 네. 네, 그 삐걱삐걱 소리가 네. 굉장한 악몽으로 작용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원목 침대로 바꾸게 되는 네. 계기가 됩니다.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네. 침대 이거를 이제
연상에 쓰신 거죠, 이거를? 네. 아, 저는, 네. 네. 저는 근데 가위 얘기도 굉장히 재밌긴 했거든요, 가위. 네, 가위 얘기. 가위 얘기도 하나 더 해주세요. 아, 네. 가위가 네. 어느 날 제가 그 한여름에는 입맛이 없어서 네. 아무것도 뭐 안 땡길 때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때 이제 시큰한 얼음이 동동 띈 네. 평양냉면을 네. 주문합니다. 네. 네. 근데 아시잖아요. 네. 뭐가 필요하죠? 가위가 필요하죠. 네. 네. 가위를 막 찾고 있는데 네. 없어진 거예요. 엄마들은 잘 깜빡깜빡 하잖아요. 네. 출산하다 보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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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막 뒤지러 갑니다. 네. 근데 집안에는 굉장한 많은 가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서랍 속에는 뭐 이렇게 핑킹 가위, 지그재그 핑킹 네네. 가위가 있었고 네. 그리고 저희 둘째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에 네. 아이들, 아기들은 손톱이 종이장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종이장 같은 손톱을 네. 가위로 자릅니다. 손톱 자르는 가위부터 시작해서 네. 화분을 다듬는 네네. 원회용 가위도 네. 나오고요. 네. 그리고 그 제가 잃어버렸던 가위는 사실은 네. 저희 엄마가 이제 처음에 결혼을 할 때 칼 네. 세트를 선물 주시잖아요. 네. 잘 살라는 네. 의미에서. 근데 저에게는 가위를 주셨거든요. 그 이유가 네.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되게 어설픈 딸아이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가위를 주문해 주셨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겹살도 가위로 자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김치도 가위로 네, 자르고 그쵸. 굉장히 유용했었는데 네. 그런 가위가 없어지니까 그런 당황스러움이 몰려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네. 맞아.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났던 순간에도 네. 생각해보니 저희 남편이 아기 탯줄을 가위로 자랐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쵸. 가위가 네. 저희의 삶 속에서 처음 시작과 끝까지 모든 순간을 함께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제가 알아보니 옛날에는 가위를 부정품으로 묻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떠나는 사람들에게 네. 가위로 자르고 네. 수월하게 잘 가라라는 아. 의미로 가위를 부정품으로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조그만 발견이 내가 가진 일상생활을 약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통찰? 네네. 네, 그런 것들을 마련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뭐 경험들이 이제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지만 이제 아이를 키우는 뭐 엄마든 아빠든 누구나 이제 한 번쯤 있었을 법한 일이고 공감을 하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